참 예수님.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활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네, 아마 입에 기쁨이 넘쳐흐르지 않는다면은 사순절을 잘못 보내신 분들일 겁니다. 네, 지금 입에서 이 기쁨이 넘쳐흐르죠? 네, 입이 안 다물어지죠? 네. 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판공성사도 보고 또 사순절 특강이라든지 십자가의 길 또 피정도 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보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이 오늘의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체험이 사도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은 없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주일날 이 일요일에 정말 밖에 나가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미사 참례를 통해서 우리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복음에서 보면은 우선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네,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꺼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고하죠. 자, 이럴 때 베드로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두 사람이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목격을 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성경에서 이미 말씀 나오듯이 그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그 자체로만 볼 때 이 빈 무덤을 발견을 한 이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스승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했고 또 그러한 스승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따랐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허약하게 죽으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젠 희망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었을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부활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복음에도 나타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해서 겁을 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나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제자들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될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네,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는 이제 박해자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꿔야 되는데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네, 이런 것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20세기 철학자, 실존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매 순간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네, B와 D 사이의 C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B는 벌써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택이라는 것, choice, see, choice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변화를 주지 않는 선택이라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 사이에 D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데 C는 초이스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는 체인지예요. 변화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고착화된 그런 삶을 계속 살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결코 진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활대축일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만을 가지고 과거에 아 부활하신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현을 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 지금 내가 변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기쁨이 늘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서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으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